한글의 만평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 한글의 만평은 1989년 이제 6월달 이야기를 할 건데 아 오늘도 중요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 여기서 딱 두 가지만 제가 그 달 중요한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정말 진짜 중요한 이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이 6월 2일날 그리신 만평이에요. 서석재 의원이 이때 구속 기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보석으로 풀려나는 거예요 지금. 풀려나는데 이미 먼저 구속되어 있던 이형희 고문 또 문익환 목사라든가 고은신 이부영 의장 같은 분들 이분들 다 사실은 구속 기소 돼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민주당에 입당해라. 당시 통일민주당이었어요 김영삼. 그러니까 여기는 정치를 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너희가 배우가 없으니까 힘든 거다. 그러니까 입당을 해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89년 5월 31일 그러니까 이제 서석재 의원이 보석으로 나왔다는 기사죠. 이 기사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만평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1년 전에 88년 4월 27일 날 13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강원도 동해에서 당선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홍의표라는 사람이에요. 홍의표. 근데 이 사람이 무소속으로 된 거거든요. 여기는 당시 민정당 텃밭이에요. 민정당. 근데 무소속이 됐다고. 근데 이 사람이 왜 됐느냐? 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민정당 창당준비위원이고요. 원래 민정당 사람이에요. 그런데 13대에서 공천을 못 받았어. 그것 때문에 탈당해갖고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된 거예요, 결국. 그리고 결국은 또 다시 민정당에 입당을 한다고요. 근데 그때 어떻게 이겼냐면은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32% 받았고 민정당 후보가 김영배 씨였는데 31.60% 정말 작은 차로 이긴 거예요. 아, 그러네. 그리고 뭐 통일민주당이라든가 아니면은 김대중의 평민당이라든가 여기는 뭐 워낙 지지율이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민정당 텃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게 사실 뭐 민정당이 이건 홍의표가 이건 어차피 민정당 표거든요. 근데 탈당하고 나서 이긴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89년 1월 달에 다시 민주당 입당을 해요. 입당을 해요. 이거 뭐 그냥 공식이죠, 공식 뭐. 공천 못 받았으니까 나와가지고 탈당해서 경선 불복한 거죠. 불복해서 다시 경선에서 이긴 다음에 탈당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이겼는데 김영배 씨가 소송을 걸어요. 이 선거는 문제가 있다. 왜냐면 홍의표가 탈당을 되게 늦게 했어요. 탈당을 늦게 하는 바람에 무소속으로 등록을 하려면 어느 기간 안에 탈당을 미리 해야 되거든요. 탈당을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사실은 말은 무소속인데 민정당 출신으로 입후보를 한 거야. 그러니까 민정당에서 두 명이 나온 거라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김영배 씨가 결국 고발을 했고 결국 어떻게 되냐?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당선 무효가 돼버려요. 3월 15일 날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를 해버려. 그러니까 선거가 이 결과가 되게 1년 만에 나온 거지. 그러네. 근데 무소속이 돼버리는 바람에 이게 뭐하냐면 재보궐선거가 바로 시작이 돼요. 4월 달에 재보궐선거가 89년. 그리고 그런데 이제 재보궐이 됐을 때 당선이 돼요. 또 나가. 사실은 이 사람 때문에 선거가 치러진 거 아니에요. 김태우랑 비슷하네. 똑같아. 홍의표,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고, 절차를 어겨가지고, 결국은 당선 무효가 된 거거든요. 그럼 자기 때문에 치러지는 재보궐인데, 본인이 또 나가. 그때는 민정당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민정당에서도 이런 사람 내보내면 안 되는 건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똑같이 되지 않나?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나쁜 놈들이 다 이미 과거부터 했던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 근데 이게 89년 4월 12일 재보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재보궐 때 딱 보면 알겠지만 1위는 당연히 홍의표죠. 이길 수가 없어. 그냥 57.80%. 그리고 가장 뭐 격차가 있었던 게 야당이었는데 뭐 김영삼의 민주당 27%. 김대중의 평민당 5% 이거 합쳐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민정당이 꼽기만 하면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신민주공화당의 이용섭 의원이 중간에 사퇴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한국의 이런 정치사를 바꿔버리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뭐냐면은 김영삼의 최측근 중에 누가 있냐면 아까 그 기소됐다가 보석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서석재. 이 사람은 김영삼 아주 오래전부터 비서직장 했고 이 사람이 오선 의원이에요. 오선 의원. 오선 의원이고 사실은 김영삼의 최측근이지. 상동계의 넘버 2라고 불렸고 뭐 원이라고도 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이 제보 올 때 이용섭 씨를 매수를 해요. 매수를 해갖고 1억 5천만 원 주는 대가로 그 당시에 경선을 아니 이 의원직을 사퇴하게 해요. 이게 사실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한 짓이야. 왜냐면 이 사람 표 가봤자 어차피 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요 표 사퇴하게 하면은 뭐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매수를 한다고. 근데 이거는 진짜예요. 이거 조작이 아니고. 그게 결국은 걸리죠. 그걸로 구속이 되는 거예요. 4월 21일 날. 이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건. 동해 재보궐선거 그 매수 사건이라고 해갖고. 사실은 이게 선거 관련해가지고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엄청나게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김영삼도 공개 사과하고, 김영삼 그 매수파동 사과했다. 사과, 공개 사과해요. 기자회견도 하고, 그리고 바로 그 거제로 귀향해버려요. 그런데 진짜로 얼마 후에 이 칼날이 김영삼한테 가죠. 검찰이 김영삼 총재 출두 요구. 왜냐면, 김영삼이 이 매수와 관련해갖고 연관이 직접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5천만 원이 흘러가는데, 5천만 원이 김영삼 은행 계좌에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박이야. 김영삼이 뭐, 시켰냐, 안 시켰냐 다 떠나가지고, 이거는 김영삼의 정치 생명을 진짜 끊어버릴 만한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게 89년 5월. 그래서 이때부터 검찰이 김영삼을 노리고 엄청나게 들어가는 건데 바로 6개월, 7개월에 합당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거는 바로 이 사건이에요. 동해 매수 사건. 이걸로 김영삼이 합당을 안 하면 정치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실 이거 뭐 나중에 그냥 없어지거든요. 없어지고 김영삼이 사실은 우리 방송 하다 보면 알겠지만은 김대중과 굉장히 막 반대 많이 하고 오히려 정부 쪽 입장 막 국가보안법 같은 거 아까 뭐 문익환 목사라든가 임수경 씨 북한 간 문제 같은 거 보면 야당 편 안 들어. 여당 편 많이 든다고요. 이때부터 3당 합당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책을 잡힌 거예요. 아하. 여기서.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청와대 극비문서라고 경향신문에서 낸 책이 있어요. 여기서 김영삼의 비서실장 서청원이 얼마 전 뭐 지금 있는 사람들은 서청원을 친박의 좌장으로 아는데 이 사람은 원래 철저하게 김영삼 계 사람 아닙니까? 동작구. 진짜 동작구 사람이었고 저희 지역구였어요. 얘가. 나는 국회의원은 서청원밖에 없는 줄 알았어. 그 정도로 어레. 동작구에서 상수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근데 이 서청원이 직접 한 말이에요. 3당 합당의 직접적인 원인은 동해 그 재보궐선거 의원 매수 사건이다.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사실 이거와 연관이 있는 거지. 물론 이거 그랬을 때는 이런 상황이 없지. 없고 이거는 이제 서석재가 포명민선 사람이니까 보석이 됐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제야 사람들 못 나갔다. 그런 걸 담고 있지만 사실 이거 배후에는 훨씬 더 엄청난 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6월달 보석이 됐는데 보석이 된 것도 그전 된 게 아니에요. 다 이것도 이제 3당 합당 연관이 있는 그렇게 살아남은 거죠. 이 그림을 선생님이 그리신 거예요. 민주당이 등장하죠. 서석재가. 야, 그걸 나도 이제 알았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야, 그 3당 합당에 이런 비화가 숨어 있었군요. 네. 이건 음모론이 아니고 실제 그래요. 실제 그 한국사 현대사 책 같은 거 보면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분석하고 있고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동해에서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 서석재가 신민주공화당 의원을 매수했던 사건. 거기에 김영삼이 엮여 있었거든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합당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게 있습니다.